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이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알기 위해서 성경은 은혜의 반대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하였죠? 예, 삭시입니다. 자, 그리고 그 삭시에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개입한다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하고 그 결과 내가 자격을 만들고 구원도 받아내고 이 세상에 필요한 것도 내가 획득하는 것, 내가 개입한 것, 그것을 성경은 삭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 다른 종교와는 질적으로 다른 바로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빠졌다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삭시의 반대입니다. 그 결과 나를 100% 배제하는 것입니다. 나는 일할 수도 없었고 일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도 없고 일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자격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내가 지금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일해서 자격을 만든 만큼 받아낸 구원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삭세 종교인 다른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와의 질적인 차이입니다. 다른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과의 질적인 차이점이더라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일도 하지 못하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자격을 만들어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도 받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만드신 그 자격을 나의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빠지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 남습니까? 예, 하나님만 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성령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기에는 성령님을 통하여 사는 인생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이 실존이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들어왔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들어왔는데 이 자리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바로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만드신 그 자격을 힘입어 나는 빠지고 나는 100% 배제되고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일하시고 나에게 자격 주심으로 사는 인생, 그래서 얼마나 든든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인생, 바로 그것이 은혜 가운데 들어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좀 더 실질적으로 저나 여러분이 내가 지금 삭세 원리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의 원리로 살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지금 삭세 자리인가? 그래서 내가 일하고 내가 심는 만큼 내가 거두어서 사는 인생인가? 아니면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완성하신 만큼을 내 것으로 누리는 자리인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지금 기독교의 정체성 안에 와 있는가? 아니면 삭세 종교인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자, 첫째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삶의 모습이, 나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실까? 아니면 최소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주셨는데 지금 나의 이 정도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제 유지시켜 주실까? 라고 하는 질문이 들려서 불안하거나 염려가 있다면은 아직도 우리는 삭세 자리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구원받을 만큼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자꾸 드러나고 있죠. 그 말은 내가 아직도 삭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라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거두어 가시지나 아니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과 염려들이 내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그때, 그 시기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새벽 예배도 잘하고 뭐 금식도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지금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우리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자신 있을 텐데 지금은 조금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과 염려가 생긴다면 왜요? 나를 근거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삭세 자리에서 나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만드신 구원이니까 하나님만 이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나는 괜찮아. 난 언제나 당당해. 내가 비록 이렇게 사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는 한은 나의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으니까 하고 나간다면 그게 바로 은혜 자리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취소하지만 않는다면 어떤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나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로 완성하신 그분이 나의 구원을 취소하지만 아니하신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나의 구원은 확실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있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자격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이 취소되지만 않는다면 나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어 라고 와 있다면 그게 바로 은혜 가운데 와 있는 자리입니다. 따라서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부터 은혜에 대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보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그 원리들이 삭스러 나간다면 그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갈라디아서는 너희가 은혜로 시작하였다 법으로 삭스로 끝나려고 하느냐 이 바보 같은 갈라디아 성도들아 라고 질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삭시 아니라 은혜 자리에 서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자꾸만 내가 이 정도인데 아니면 내가 얼마만큼 해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큼 충분한 자리에 서 있는가? 라고 자꾸만 나 자신을 근거로 하여 나 자신을 출발점으로 하여 이런 질문이 들을 때마다 아차! 내가 은혜 자리에 와서 지금도 삭세 원리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시고 빨리 은혜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 안으로 돌이키시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 다음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관계에서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은혜의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인지를 상고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나의 목숨, 나의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부모님의 자녀된 자격으로 그분의 족보에 올라간 것 이게 바로 은혜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나의 출세, 나의 목숨, 나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전적으로 일하시고 나는 그냥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부모님께로부터 나의 생명, 나의 목숨을 받고 그분들의 족보에 올라간 것만큼 이 땅에서 은혜의 은혜됨을 설명하는 사건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신약성경, 복음서가 시작되는 신약성경이 족보로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우리가 두 가지를 상고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은혜로 사는 자임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을 자꾸 말씀드리지만 내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도 없고 그렇게 할 그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개입이 빠집니다. 그럼 누가 개입하신다고요? 100%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사는 존재라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족보로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보인다는 것이죠. 왜요? 족보만큼 은혜의 은혜됨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나이가 생명을 얻고 그분의 자녀된 자격으로 그 족보에 올라간 그 일이 은혜의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족보로 시작하는 두 번째 이유는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한 어떠한 경우에라도 어떠한 경우라는 것은 내가 최악의 사건을 만든 그 순간에도 내가 너무나 잘못한 부끄러운 그 일이 나에게서 나온 그 순간이라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족보에서 캐낼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처럼 은혜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책임지심과 편드심 가운데 나를 위하여 일하심 가운데서 제거되지 않는 안전하고 확신한 든든한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족보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이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바로 그 일에 있어서 말입니다. 따라서 신약, 새로운 약속이죠.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왜 새로운 약속과 기쁜 소식이 촛불로 시작되어야만 하는가? 예, 촛불로 내 이름이 올라간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안다면은 이것 말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진짜 새로운 약속이고 기쁜 소식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경우입니다. 어떠한 경우. 저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때는 하나님도 아니시겠지라고 하는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부모님이 그 자녀의 이름을 족보에서 제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편드심과 부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구약 옛날 약속은 삭세어 올리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잘했어? 너 이걸 지켜냈어? 그러면 상이야. 못했어? 벌이야. 그런 자리에서 지금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배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지요. 이게 바로 족보와 약속하는 새로운 약속이며 그리고 기쁜 소식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족보하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성도는 은혜로 삽니다. 그리고 은혜로 사는 우리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나를 위한 편드심에서 제거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다고 했죠. 이 족보와 관련해서 말입니다.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족보인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올라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하는 이 족보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그 족보가 나에게 의미가 있지.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를 보면서 지루함을 느낍니다. 내 이름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지루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줍니다.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말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 못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 성도와 세상 사람 이 두 가지 부류를 나눠주는데 성도 마태복음 1장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간 자, 세상 사람 족보의 이름이 누락된 자, 바로 그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 말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각자의 이름이 이 하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다고 했죠. 어떻게요? 14, 14, 14로 나누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14, 14, 13이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13대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14, 14, 14라고 하는 완벽한 완성된 족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그래서 예수님이 13대가 되고 그 예수님은 바로 나를 낳고 해서 내가 14번째 인물로서 그 족보에 기록되고 바로 내가 기록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14, 14, 14로 이렇게 완성된 족보로 우리 앞에 마태복음 1장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낳고 내가 14번째 그 족보의 이름을 올립니다. 그 결과 족보에 올라간 자가 누리는 모든 보증과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나를 보호하시고 편드시겠다는 보증, 확실함, 안전함이 우리 가운데 이 족보로서 지금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낳으셨는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우리 낳으심의 방법에 대해서 지난주에 한 번 더 참고했습니다. 바로 7번에 나오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7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찬송의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분의 은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그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제 부활케 하심으로 어떻게 하셨다고 이 결과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다. 그 결과 우리를 하나님의 족보인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14번째 인물로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낳고 나를 14번째 인물로 만드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나를 낳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나를 낳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은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born again, 두 번째 출생 아닙니까? 첫 번째 육신의 부모님께로부터 우리가 출생했다면 이제 두 번째 출생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출생받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예수님을 다시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낳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증거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 나는 빠졌다는 겁니다. 100% 나의 일, 그 삭세 원리가 아니라,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 쪽에서만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낳으셔서 그분의 촛불에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십니다. 따라서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고, 그래서 나는 거듭나서 그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라고 할 것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분을 만나면 더 이상한 것입니다. 마치 나는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뭘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하다못해 우리는 우리 부모님에게 나를 낳아주세요라고 간청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일하시고 애쓰셔서 내가 내 목숨을 가지고 출생한 거예요. 그분들이 100% 근거가 되어서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나는 이렇게 해서 거듭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할 것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돌아심을 통하여 우리를 14번째 이름으로 올리시고 이 족보를 우리 거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확인했던 내용, 그러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그 족보에 14번째 올라가 있는데, 문제는 내가 지금 올라갔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나 이거 보니까 내린 거기에 분명히 올라갔네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우리 중에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방언하는 것을 보니까, 나는 기도응답을 이렇게 받은 것을 보니까, 나는 이때 정말 이런 신비한 체험을 통한 한 것을 보니까, 근데 다른 분은 나는 그런 게 없는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그 족보에 오르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공통분모 또는 공약수가 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족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증거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족보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편드시겠다는 그 보정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이건 하나님 나라 가는 바로 그 일건 가는 말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두 가지 증거를 찾아볼 것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부분과 새로운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족보에 올라간 공통 부모와 공약수로서의 증거를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9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자, 영어로는 Everyone who believes that Jesus is the Christ.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이 어떻다고요? Is born of God.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Everyone who is born of God.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자가 believes, 믿는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Jesus is the Christ.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것이 아니라 그걸 착시라고 하죠. 내가 개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에서는, 요한일서 5장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이름이 그 족보에 올라왔습니다를 어떻게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 증거한다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자녀로 낳아주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자녀로 낳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결과로 나에게서 나는 하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논리적으로 Everyone who is born of God,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하여 이름이 족보에 올라간 자가 believes, 믿는다, 무엇을요? Jesus is the Christ라고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동일한 내용을 증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흔히 전도할 때
영접하고 믿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합니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낳아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뒤로부터 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걸 삭시라고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서 있는 자리가 은혜라는 말은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믿을 마음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다라고 말합니다. 믿을 수도 없고 믿을 마음도 없었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원수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을 통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 낳았다. 내가 너를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리, 그리스도로 믿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것을 증거 삼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묻습니다. 누구만 믿을 수 있습니까? 누구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로 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그 이름이 족보에 올라간 자만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말입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에게 나왔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내 이름이 바로 그 족보책에 올라간 첫 번째 증거임을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부터 좀 더 상고하여 갈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게 첫 번째 증거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가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목록을 정합니다. 1번 주일예배, 2번 헌금생활, 3번 못, 4번 못, 5번 못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목록을 정해놓고 그것을 내 마음에 내 기준에 찰 정도까지 하면은 나는 이만큼 지금 믿었어. 나는 난 아닌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정말 어떤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것을 다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인가?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11번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은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를 믿지요. 나 말고는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나는 나 믿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와 같은 내용입니다. 마치 은혜가 무슨 뜻인가 삭시 아닌 것으로 정리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구주로 믿습니다라는 말은 나는 나를 믿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전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네 가지를 이제 그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내용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 전체를 통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나는 죄만 생산하는 전적인 죄인입니다. Total sinner. 나는 죄만 생산하는 전적인 죄인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죄만 생산하는 전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자격인 의, 거룩, 100% 무죄함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죄는 지옥 가는 유일한 자격입니다. 천국 가는 자격은 의, 죄의 반대인 의입니다. 100% 죄가 없는 상태. 그런데 죄만 생산하는 철저한 토럴 씨너가 어떻게 천국 갈 자격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는 내 밖에서 나를 구원할 구주가 오셔야 됩니다. 내 밖에서 구주가 오셔야 된다는 말은 세이비어가 오셔야 된다는 말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안에서는 나의 구원을 만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일반 종교들, 삭세 종교는 내가 하면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나는 못하지만 우리 중에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닌
하나님 쪽에서 일하지 않고도 우리 쪽에서 내 쪽에서 내 안에 분발함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분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죄만 생산하는 전적인 죄인이고 그래서 청구할 자격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내 밖에서 날 구원하실 구주 세이비얼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네 번째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내 밖에서 오신 나의 구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뭐 사역이든 무엇이든 간에요. 많은 사람에게 이 기도를 따라하게 합니다. 그러면 뭐 어지간한 사람들은 따라해요. 특별히 선교지에 가면 막 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 그걸 통해서 야,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 라고 하는 걸 확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여러분 이거 네 가지를 인정하십니까? 라고 이해합니다. 왜요? 나의 이해관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가져온 선물 하나라도 받을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최소한 내가 얘 따라서 믿는다고 네 가지를 고백해야 나를 붙들고 있는 이 사람이 나를 보내줄 것 같아. 나 시간 없어 죽겠는데 나 붙들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붙들고 있습니다. 체면상 그냥 간다고 올 수도 없어요. 빨리 가야겠는데 그래서 예, 아멘, 아멘, 아멘. 네 가지 기도에 아멘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그 사람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내 이득을 잘해서 그 자리를 모면하고 싶어서 말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 적용할 거 없습니다. 이 네 가지 내용을 나에게만 적용하는 겁니다. 나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혼자 가운데 정말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내가 고백하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자존심 상하게 나 자신을 낮추고 낮춰서 나는 전적인 죄인이었어. 나는 어떠한 자격을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나를 권하여 구주 그리스도가 밖에서 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의 이해관계 없이 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로 나오시고 족보의 이름을 올려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족보가 보증하는 것처럼 보호하시고 책임지는 하나님의 자녀만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과 우리 성도의 유일한 차이입니다. 아름다운 덕목을 실천하는 것, 이 사회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을 따지면 다른 동네에서 지금은 더 잘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네 가지의 선언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가 그러지 아니한가 이 고백이 많이도 안 나와요. 크지도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겨자씨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겨자씨만한 이 고백이 나에게서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오게 됐다고요? 내 이름이 족보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서 말입니다. 따라서 이게 바로 우리 이름이 그 족보에 올라간 첫 번째 증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네 가지 이 내용을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에 왔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성도는 우리 모두에서 이 부분만큼은 공통 분모요, 공약수로서 우리 모두에게 그 주어진 공통된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네 가지 고백에 대한 인정을 내 입술로 표현하고 이제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 결과 그분의 족보에 올라갔으며 구원 받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 부모와 공약수로서의 이 증거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우리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였는데 우리에게 이런 반문이 듭니다. 정말 그 정도 네 가지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정도가 구원 받은 충분한 증거로서 제시될 수가 있는가 이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저를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도의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삶의 행위들을 강조합니다.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막 살아도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들은 우리가 추후에 서로 만나뵀을 때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구역장님과 서로 성도끼리 서로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내가 구원받아 그 족보에 올라가 있는 그런 최소한의 공통품으로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증거는 확인해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담대함과 든든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나에게 이와 같은 증거가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시작하신 것을 나를 예수님 앞에 서서 그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확신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여러가지 말씀들이 그 정도 입술의 고백, 믿는다는 고백만 가지고는 너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성경의 본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2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네 가지 사실에 대한 고백과 그와 그 사실을 인정합니까? 이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라고 하면 본능적으로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그것도 오직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입술로만 고백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바로 21절 앞에 있는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 지옥 보내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으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또 나오지요? 자,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세례요한이 증거한 내용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너희들이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은 지옥이야 심판이야. 주여 주여 입술로만 해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위의 열매가 나와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은 아니 내가 나의 입술로 진짜 진심으로 네 가지를 고백하는데 그것만으로는 구원받아 족보에 올라간 증거로 삼을 수가 없네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혼동을 하게 돼요. 아니 하나님 삭시 아니라면서요. 은혜라면서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하여 주여주여 입으로만 하지 말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가 너희들을 몰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도끼로 찍힘을 당하는 거야. 알곡만 합격. 껍데기는 안 돼. 지금 이런 말씀을 가지면은 첫 번째 어떤 질문이 들어요? 무엇을 얼마만큼 행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로 되어서 합격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맞잖아요. 나가서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이나 맺어야 도끼로 찍힘을 당하지 않고 알곡으로 인정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오면서 혼동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맞죠? 얼마나 무엇을 어떤 열매를 얼마나 맺혀내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합격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작부터 기독교의 정체성 우리가 선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일을 얼마나 행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천국에 합격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게 삭세 원리입니까? 은혜의 원리입니까? 삭시지요. 내가 얼마나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그래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입니까? 라고 가면 그건 바로 삭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이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다 행하고 내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만이 합격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나의 구원에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말씀을 앞에 두고서 내가 지금 삭세 자리에 있는가 은혜의 자리에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을 삭세 원리 가운데 하고 있는가 은혜 원리 가운데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삭세 자리에 있고 삭세 원리 가운데 서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니 그러면 무엇을 얼마나 해야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계속해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누군가와 비교하고 내가 잘하면 좀 자랑스럽고 못하면 절망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자리에 온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쭉정인 나에게서 알곡을 기대하십니까? 어떻게 나쁜 나무인 나에게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 마귀의 뜻만 손으로 삼고 있는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걸 기대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온전한 알곡으로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자격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라고 나가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손자들은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내가 그 자격, 내가 일해서 그 자격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자격을 만들어내시고 그걸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못한 거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합격 천국이지요. 라고 은혜의 자리에 선 자들은 나오는 것이고 지금 그 자리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무시무시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디로 달려가라고요? 예, 하나님이 일하신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산성이요 내가 환난 날에 그리고 나의 고난의 때 내가 자격 없을 때 내가 도망가서 피할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3장의 말씀 가운데 피할 곳이 필요해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는가? 그때 예수님에게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진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스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나의 자격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을 죽이시고 살리심으로만 나의 구원을 이루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따라서요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어떻게 내가 그 네 가지 내용을 인정하고 내 입술로 정말 겨자씨만 하지만 아무도 없는 그때에 내가 고백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만 나를 그분의 족보에 올리시고 그분의 자녀 삼으신 결과로만 이와 같은 고백이 내 안에 겨자씨만 하지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로 난 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라고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증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이름이 그 족보에 올라가는 첫 번째 증거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빨리 점검하고 다음 주에 한번 이 뒷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즉 내가 구원받아 그분의 족보 가운데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따라는 그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누군가가 나를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그 가운데로 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 나에게 이전에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전했고 나는 그 말씀을 전해 들은 전도의 경험이 이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통하여 낳으시고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족보인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올려놓으신 두 번째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공통분모가 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였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였습니까? 했지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 네 가지를 향, 네 가지에 대한 그런 작은 겨자씨만한 고백이라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증거했는데 그 증거한 전도가 왜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여러분 16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태초부터 너희를 택하사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무엇을 향하여서요? 족보의 이름을 올릴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된 그 자리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거룩이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자격, 천국의 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것 때문에 감사한 그 조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처음부터 선택합니다. 그리고 족보에 올려놓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너 봐봐. 내가 처음부터 너를 선택했어. 그래서 나의 족보에 올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내는가. 진리를 믿는 자리에 불러내서 확인케 하십니다. 맞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대로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과 요한복음 1장을 통해 주사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생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족보책에 올려놓기로 하나님 쪽에서 약속하신 결과, 결정하신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14절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러냈다 라고 하는 표현 말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합니다. 족보에 올리실 걸 선택합니다. 자녀됨으로 구원된 자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된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리까지 오게 됩니다. 진리를 믿는 자리까지.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족보에 올라갔다는 우리가 다 보고 확인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 여러분이 저 자신만 하지만 그 네 가지를 믿는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자리로 불러내시기 위하여서 누군가의 증거되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He, God called you to this. 믿는 이 자리까지 어떻게 해요? Through our gospel. 즉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면 누군가의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낸 증거로서 결과로서 나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그 네 가지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따라서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전에 나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설교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가 있고 어떤 분은 나는 어머니 뱃속부터 믿었다. 얘 어머니를 통해서도 어떤 분들은 군대의 고참을 통해서도 길을 가는 어떤 사람이 우연히 나눠준 전도지를 통해서 되고 아니면 지금 여러분같이 유학하는 이 기간을 통해서 되고 어쨌든 간에 어떤 과거의 사건을 통하여 아니면 오늘 바로 증거되는 이 말씀이 전해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를 믿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그분이 불러내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도는 그 사람이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누구만 불러내세요? 태초부터,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족보에 올려놓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 그래서 지금도 우리 이름이 그제 족보에 올라간 자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전도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시더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분명히 확인할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셔서 나를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 말입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원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내셨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나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왜요? 나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족보책에 올려놓으실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족보책에 이미 올려놨어 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를 보내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받게 함으로써 내가 너를 처음부터 선택한 거야 라는 것을 드러내시더라 이 말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고 누군가에게 대하여 누군가에게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하여 전해드리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하냐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전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도 하지 아니한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그를 보내셔서 나를 불러내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od calls you through our gospel.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 우리의 전도함을 통하여 당신을 불러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 과거에 누군가를 통하여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자리에 나오게 된 그 전도의 그 경험이 아하!
하나님이 바로 창세전에 나를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고 족보에 올리셨다 하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이구나. 그러지 않고는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네 가지 고백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아무나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통하여 나은 자만이 믿게 되고 그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족보에 올린 자만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번 주에는 특별히 여러분 구역별로 모이실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때 그냥 거저 생각했던 누군가에게 받은 그 전도의 그 경험과 그 사건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시는 바로 그 사건이었군요. 왜 불러내셨다고요? 내 이름이 이미 족보에 올라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셨군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너, 네 이름이 내 족보책에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셨네요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그 전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이름이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증거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네 가지 내용을 내가 겨자씨 말하지만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나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이걸 인정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나를 불러내신 그 전도의 사건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번 주에 모이실 때는 다시 한번 그때 그 전도받은 그 사건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사건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이렇게 한치 오차도 없이 이뤄내시는 그런 구원의 과정 가운데 내가 있음을 보고 구원의 과정이 있다는 말은 그분이 완성할 목표를 향한 그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족보의 이름이 올라간 자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를 이번 한 주간에도 해내시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도 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족보에 올라간 자 다음에 대한 그 숙제를 해내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모일 때마다 여기 있는 삶의 현장에서마다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역으로 모실 때는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점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그리고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 분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때 그 전도의 그 사건이 그냥 그분이 내가 좋아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은혜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나의 이름을 족보에 오르신 그 사건을 이제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의 전도함을 통하여 나에게 이렇게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사건이며 은혜의 사건이며 감사절 사건이며 또한 이제 그 족보에 올라간 자 다음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런 숙제의 근거되는 사건임을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확인하며 든든함과 담대함과 분발함으로 이 땅을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